우리는 선생님께 하늘이 파란 이유를 이렇게 배웠어요. 햇빛엔 다양한 색깔의 빛이 섞여있고 공기 분자를 만나면 일부가 퍼지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더 강하게 퍼진다고요. 우린 하늘에 뿌려진 빛을 보는 것이죠. 그럼 이상하죠? 왜 하늘은 보라색이 아닌 거죠? 빛엔 분명 보라색이고 파랑보다 더 낮은 파장을 가지잖아요. 일단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엔 보라보다 파랑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라는 높은 대기에서 많이 퍼지고 흡수되죠. 하지만 여전히 보랏빛은 하늘에 남아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빛들도 존재하죠. 그런데 왜 하늘은 푸른 거죠? 우리 눈엔 3개의 빛감지 센서가 있어요. 각각의 센서가 받는 자극에 따라 우리 뇌는 색깔을 인지해요. RGB의 크기에 따라 색깔이 조합되는 것처럼요. 센서마다 자극을 느끼는 파장 영역이 다릅니다. 파란빛은 파란 센서를 강하게 자극해요. 빨간빛은 빨간 센서를 많이, 초록 센서를 약간 자극해요. 보랏빛은 파란 센서와 빨간 센서를 자극하죠. 빨간 센서는 놀랍게도 보라 영역 파장에서 다시 민감해지거든요. 결국 세 개의 센서는 하늘의 여러 빛으로부터 조합된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우린 이것을 하늘색이라고 인지하죠. 파란빛의 녹색빛과 빨간빛을 약간 섞어놓은 색 말이에요. 하늘에 펼쳐진 빛은 이것보다 더 복잡하지만 우리 뇌는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